아니, 저 따라가면 돼요. 어. 옮기면 안 돼. 바닥에 화살표 있잖아. 어. 화살표를 보세요. 우회전입니다. 속도 줄이고. 더 줄여요. 어. 더. 네, 좌측 깜빡이 켜고, 천천히 엑셀 맞추면 좌측 깜빡이 켜고, 네,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왼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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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보고, 네, 들어갑시다. 앞에 보세요. 네. 옆에 말고 앞에. 네. 방금 핸들 안 꺾어도 되는 거였거든. 아, 그래요? 어, 오히려 깜빡이 꺼져버리잖아, 그죠? 아. 네. 선생님이 해준 대로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시간이 좀 남으니까 안에서 연습 좀 할 거예요. 쭉 직진 네. 들어갈게요.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손을 바꿔주는 거 좋아요. 어디로 가요?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엑셀 밟지 말고 핸들 좀 연습 좀 할게요. 네.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도는지 보자. 이건 이쪽으로 좀 약간 넘어가죠, 그죠? 네. 이거 좀 알려드릴게요. 네. 브레이크 바람지고. 네. 자, 앞에서 정지해 볼게요. 잠시 대기. 네. 요거는 올릴게요. 여기 보면 연석 보이죠, 연석. 가로등 네. 앞에 연석. 네. 이 연석이 본인 시야에 사라지면 정지 한번 해보세요. 아, 여기 이게 사라지면? 네, 뒤 놓고. 바로 정지하세요. 많이 가지 말고. 발에 브레이크 있어야지. 아이고. 사라지면 바로 정지하세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요거 안 보여요? 잔디밭?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살짝 보여요. 안 보이면. 완전히 안 보이면. 네, 됐어요. 네. 자, 요 상태인데, 네. 여기서 내려서 보면은, 네. 잠깐 내려서 한번 보고 오세요. 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앞 범퍼랑 얼마나 먼지 보세요. 멀죠? 네. 자, 멀죠? 아, 자, 생각보다 멀죠? 예. 그러면 여기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기준이 되냐면, 네. 우리가 아까 우리 T코스 우회전할 때 잘 안 됐죠? 그죠? 네. 넘어갔단 말이에요. 안 넘어가야 되는데. 네. 자, 여기가 이제 안 보이면, 우리 네. T코스들은 돌멩이가 있어요. 네. 돌멩이가 안 보이면 이제 핸들을 꺾을 건데, 자, 지금은 멈춰있지만, 멈출 필요 없이 그냥 10km 있죠? 10km 네. 이하. 네. 우리 브레이크만 때문에 움직이는 속도 있죠? 네. 그 속도를 이제 멈추지 말고 운전을, 우회전을 하는데, 네. 핸들을, 자, 보세요. 네. 자, 이렇게 돌아가죠? 네. 자, 요 손이 2시까지. 2시까지 딱 오고, 왼쪽 손 빼요, 이거. 네. 그렇죠, 이렇게. 네, 편하게 네. 운전을. 요 정도 돌리면은, 네. 절대로 부딪힐 일이 없어요. 아.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는 않고 있죠. 네. 근데 미리 한번 돌려볼게요.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네, 네, 자, 이 상태 그대로 유지. 네. 그대로 유지하고 네. 이제 D를 놓고 아직은 움직이지 마세요. 네. 브레이크 좀 더 발을 위로 올려요. 너무 밑에. 네. 네. 자, D 놓고 있고 아직 움직이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자, 그 다음에 이 중앙선 있죠. 중앙선. 네. 예, 중앙선이 힐끔힐끔 보이게 돌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핸들 더 꺾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자, 한번 볼게요. 분명히 우리는 135도를 돌렸어요. 그죠? 네. 얘가 오른손이 1시나 2시 갔어요. 네. 브레이크 떼보세요. 걸리나 안 걸려 봅시다. 안 걸리죠? 그죠? 그죠? 이제 왼쪽을 보고, 오른쪽 보고, 돌리면 되죠. 이렇게. 이해됐나요? 네. 아, 그래서 풀고, 머리는 붙이는 거 아니야. 띄우는 거 이렇게 하겠죠? 손바닥 네. 하나만큼. 네. 그럼 마찬가지, 여기 노란선 안 보이면 멈추지 네. 말고, 네. 안 보이면 135도. 그렇죠. 왼쪽 보고 지금 너 많이 돌렸다. 봐봐. 많이 돌렸죠. 네. 원래는 아. 이만큼이잖아. 그죠? 네. 그죠? 이만큼 가야 되는데 더 들어가면 여기 부딪힌단 말이야. 아. 이해했죠? 네. 네. 요만큼만 가고 왼쪽을 보고, 보고 차가 오나 보고 저 노란색 보이죠? 브레이크 떼보세요. 네. 노란색 보이죠? 이 중앙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 본인 눈에 보이는 이런 느낌으로.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다시 해볼게요. 많이 돌리면 부딪혀요. 그래, 네. 아까 부딪힐 뻔 했잖아, 그죠? 맞아요. 아까 여기 위에는 똑같죠? T코스랑, 그죠? 네. 횡단보도 앞에 빨간불이고, 그죠? 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발은 브레이크 놔두고, 한번 정지하는 거 알죠? 자, 네. 빨간불. 요 앞에 좀 더. 정지선이 안 보이는 정지. 네, 스탑. 그 다음, 오른쪽, 왼쪽 확인 했죠? 그죠? 저 사람 없는 거 확인 했죠? 네. 이제 브레이크만 떼는 거야. 네. 아직 빨간불이 차고 올 수 있으니까. 네. 저 노란선 안 보이면 135도. 135도 이렇게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돌려야죠. 더 돌려. 노란색 보이게. 네.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네. 네. 이거 반복할 거예요. 네. 자, 오른쪽 돌멩이 안 보이면 135도 됐어. 그만. 왼쪽 보고
그렇죠? 오른쪽 노란색 보고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돼. 아. 이해했어요? 네. 이게 진짜 우주의 우회전의 기본이에요. 아, 기본이. 예. 네. 아... 남자들은 보통 180도 돌리는데 키가 커서 네. 여성분들이 키가 낮으니까 135도만 돌리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측 깜빡이 키고. 네. 자, 돌멩이 안 보이면, 안 보이면 135도. 저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조금씩 그렇죠 돌리는. 안 걸리죠, 그죠? 네. 이 원리예요.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오른쪽 노란색 안 보이면. 135도,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천천히. 그만.